제 이름도 잘 못 써요. 소개합니다. 걸어다니는 한자 사전 임기엽 아저씨. 저 페이지까지 어떻게 외워요? 깨우칠 유. 깨우칠 유가 깨우칠 유가 여기서 지금 입구 입구면에 깨우칠 유가 있고 마스먼 변에 깨우칠 유가 있습니다. 말씀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375페이지 왼쪽에 세 번째입니다. 왼쪽에 세 번째. 375. 아.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. 네, 깨우칠 유 정답입니다. 야, 그분도 잘 안 가는데요 지금. 아, 이렇게 봐도. 294페이지에 왼쪽에서 네 번째 글자입니다. 나는 페이지 수에 오는 게 너무 갑작스런 쓰기 테스트에 잠시 당황한 아저씨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한자를 쓰기 시작하시는데 아저씨가 쓴 한자는 울타리 리. 너무 어려운 한자예요. 과연 정답은? 역시나 쓰는 것 역시 정확하게 성공. 이야. 자, 문제 내겠습니다. 옥편 한 페이지에 있는 한자를 모두 쓰시오. 아, 한 페이지를 다. 네. 제시된 페이지의 숫자를 보자마자 네. 떠오르는 한자들의 위치를 정리해 나가는데 총 12개의 한자를 위치까지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을까? 옥편 만든 사람 손에 모터라도 달린 듯 그렇죠. 조금의 네. 망설임도 없이 빈칸을 채워나간다. 그렇게 순식간에 써내려간 12자. 저게 요령이 있을까요? 와. 정답이 공개되는 순간 한자의 위치는 물론 책 하나 틀린 것 없이 모두 정답! 정답률 100% 한자 사전 암기왕으로 인정!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이 네. 이렇게 머릿속에 그 페이지 전체가 캡처돼요? 머릿속에 딱 그게 나와요? 어른거리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요. 계속 보니까 한자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림 이미지 형태로 위치까지 바바박 머릿속에 연상된다는 말씀. 진짜 공을 많이 들이신 거죠.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아저씨. 그가 꺼내든 건? 어머나 이게 웬 반찬통? 반찬통에 우편이 있어요? 중반지기거든요. 이 책은 너무 낡아서 제가 이게 따로 이렇게 케이스를 맞는 케이스를 구해가지고 반찬통에 고이고이 간직해온 이 옥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 안 보이죠? 지금의 아저씨를 만든 1등 공신 무려 36년 전 출간된 아저씨의 첫 옥편이다. 한자라도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중에서 대표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든요.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제가 형광펀의 오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.